오늘은 폴리뉴스 폴리피플에서는 스페셜 인터뷰로 박태웅 의장님을 모셨습니다. 의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21년도에 특집 인터뷰에 모신 이후에 네, 3년이 네, 지났네요. 네. 벌써 3년 지났어요. 그들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이후에 보니까 지금 완전히 AI 쪽에서는 뭐 이 전도사 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맹활약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고맙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 뭐 문제 제기도 있지만 어차피 우리 산업혁명처럼 네. 거스를 수 없는 거스를 수 없습니다. 흐름 네,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저희 폴리뉴스 폴리피플이 이번 그 11월 달에 네. 그 AI 포럼을 어허. 개최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포럼에서는 그 예를 들면 현재 산업 그리고 정부 예. 그리고 그 정치권 예, 학계 총망라에서 정말 우리 현 주소를 한번 짚어보자. 물론 저희들이 뭐 어느 정도 성과를 낼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그렇게 짚는 게 필요하지 않나. 거기에 외교도 추가했으면 좋겠어요. 아, 외교. 예. 예, 예. 이게 그 AI 정책이란 게 지금 막 생겨나고 있고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어서 네. 표준에 관한 이야기, 규제와 안전에 관한 이야기가 아주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다 외교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아, 그럼 그거를 다루는 거는 가방이나 산자위, 과학기술부나 산자부가 아니라 외교부에서도 다뤄야 된다? 외교부에서도 다뤄야 됩니다. 아, 지금 외교부에서는 그럼 거기에 대한 걸 하고 있습니까? 저는 하고 있다고 알아요. 근데 아. 대부분 이야기가 과방이나 산자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네. 의외로 그 외교에 관한 관심이 너무 적습니다. 네. 일본만 하더라도 히로시마 프렌즈라고 해서 AI 안전에 관해서 일본이 이니셔티브 지고 가겠다 그런 움직임이 있거든요. 네. G7 그때 히로시마에서 열렸을 때 그때 AI 규제에 관한 국제 합의를 도출해내고 그걸 계속 이행하는 그룹을 히로시마 프렌즈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건 과방의 일이야 산자 일이야 라고만 해버리면 그런 어떤 안전이나 표준 쪽 주도권을 다 뺏길 수가 있죠. 예. 그럼 외교 쪽도 우리 박상조 국장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예, 취재도 하고 네네. 우리 또 그분들도 모셔서 이야기도 듣고 그렇습니다. 하는 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지금 그 당시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소프트웨어가 세상 모든 것을 치고삼키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예. 그 사이에 코로나 팬데믹 시절을 우리가 넘겼고 정권도 네네. 바뀌었고 뭐 지금 다시 코로나도 뭐 아, 지금 예, 난리 났던데요. 예, 난리 났던 사방이 다 걸리던데. 정부에서는 뭐 지나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세상을 이끌어가는 핵심 키워드도 또 바뀌고 있어요. 네. 이게 그래서 그 이후에 기술 사회에 좀 달라진 면 변화에 대해서 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냥 뭐 모두에서 얘기했듯이 AI라고 할 수 있죠. 아. 2022년도 11월 30일 날 챗GPT가 네.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그 3년 전에 제가 소프트웨어 세상의 모든 걸 집어삼키고 있다라고 마크 안드리센 얘기를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네. 지금은 AI가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다. 네. 그 보시면 그 3년 사이에 네. 사실은 메타버스가 지나갔고요. 네. 웹 3.0이 지나갔고 메타버스, 예, 예. 암호화폐가 지나갔고 네. 그 전에는 3D 프린터가 있었고 네. 근데 지금 그것들 중에서 AR, VR 중에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렇네요. 예. AI 그냥 다 집어삼키고 못 바라볼 겁니다. 아. 그냥 투자 자금도 다 AI로 몰리고 있고 그러니까 메타버스 그러면 굉장히 뭔가 흘러간 예물 같은 느낌도 들고 그 웹 3.0도 저희는 저 처음부터 전혀 흘러간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로 많이 바뀐 거죠. 예. 그냥 AI가 덮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그 위력이 네. AI 혁명이랄까요? 예, 예. 왜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AI가 무엇을 하는 시스템이냐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라. 네. 그러면 잠재된 패턴을 찾아내는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패턴이 있는 모든 분야에서 AI가 다 일을 굉장히 잘 해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코딩 같으면 코딩은 인간이 만든 랭귀지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는 분명한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딩을 AI가 굉장히 잘 도와줍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한 10년 차 개발자인데 상당히 유명하다. 네. 그러면 그 AI를 활용해서 일을 제대로 하면 효율이 5배, 10배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법률도 사실은 뚜렷한 패턴이 있죠. 네. 인간이 만든 규칙이니까. 그래서 법률 쪽도 지금 보면 사실은 AI로 자동화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광고 마케팅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대 언어 모델들, 그 ChatGPT 같은 것을 거대 언어 모델을 부르는데 얘들을 다른 말로는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합니다. 기반이 되는 모델, 토대가 되는 모델이야.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잠재된 패턴이 있는 모든 영역에서 다 일을 잘한다. 그러니까 AI로 하지 못할 일이 별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됐든 AI 기반의 어떤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걸 적용한 것과 안 한 것의 그 경쟁 차이가 너무 커지니까. 그래서 지금 AI가 어마어마한 붐이 일어나고 있다. 그 두 번째는 우리가 이미 인터넷에서 한번 보고 스마트폰에서 한번 봤어요. 선점하면 얼마나 많은 걸 갖고 갈 수 있나. 선점. 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선점을 해버리면 이 선점의 우위가 있단 말이죠. 지금 그 어떤 사람이 검색을 새로 하려고 합니까? 네이버하고 구글이 있는데 카카오톡 누가 새로 만들어요? 일본에서 라인을 누가 새로 만들어요? 못 만들잖아요. 이게 선점의 효니까 내가 인터넷에서 보고 스마트폰에서 봤기 때문에 AI에서는 놓치면 안 된다. 여기서 떨어지면 죽는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투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네. 세계 각국에서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네. 오픈 AI, 클로드, 뭐 미스트랄 전부 다 그렇게 적자를 보면서도 몇 조씩 때려박는 이유가 봤거든요. 한번 인터넷에서 보고 스마트폰에서 봤기 때문에 여기서 선점하지 않으면 입장을 못한다. 그러니까 미친 듯이 투자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글로벌 차원에서 AI 개발 수준은 어느 정도로 평가하십니까? 그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 미국을 100이라고 놓고 봤을 때 네. 2등이 중국인데 한 60점대 네. 그리고 3등부터 한 7등까지가 39점, 38점 이런 수준이니까 네. 비교하기가 좀 민망한 수준이죠. 아, 100대 63이라고 해도 황당한 차이인데 그렇다면서 그게 네. 근데 우리가 세계에서 7등한다 대한민국이 뭐 이스라엘을 왔다 갔다 해요. 우리는 그럼 100에 비하면 우리가 7등이니까 네. 38, 9점. 아. 그러니까 세계 7등이니까 대단한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고 네. 미국에 대한 왕구도 아니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런 수준. 근데 제가 이전에 이제 로봇 그 학자 네. 분을 모셔서 인터뷰를 했을 때 보면은 그분이 그러더라고. 로봇의 어떤 상용화란 게 곧 올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이 젓가락질 하는 것조차도 이게 언제 이 자연스럽게 될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술의 그런 이렇게 혁명적인 그 이 시대가 도래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 되는 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AI도 뭐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일리는 있는데 지금 그 인간형 로봇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예, 예. 그 인간형 로봇을 휴머노이드라고 하는데 휴머노이드 쪽에 최근 3년간의 발전이 지난 20년간의 발전만큼 빠르다 혹은 더 빠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휴머노이드에 AI가 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그 코드를 짜고 알고리즘을 짜고 해야 됐어요. 로봇을 움직이게 하려면 자이로 센서가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뭐 어떻게 하모닉 계열 어떻게 쓰고 이런 식으로 다 알고리즘을 짜고 모델을 짰어야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AI를 가지고 모방학습을 시키기도 하고 강화학습을 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코드를 짜지 않아요. 그냥 인간의 동작을 보여주고 저 동작을 해라 이렇게 지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든 AI가 try and error를 하면서 그 동작을 따라하게 하는 식으로. 그리고 그 아마존에 이미 휴머노이드 로봇이 투입돼 있고요. 그 자동차 공장 포드인가요?
거기도 AI로 투입하기로 했고 현대자동차도 예. 내년 초에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 휴머노이드 가지고 들어갑니다. 예. 파일럿이긴 하지만 예. 그러니까 그 데모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건 틀림없이 맞아요. 예. 데모를 보여주는 것은 이걸로 뭘까지 할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지 실용적으로 그걸 쉽게 할 수 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얘의 포텐셜을 봐라. 여기까지 할 수 있다. 그럼 보통 그 데모 나오고 실제로 그거 쉽게 되는 데는 한 2, 3년이 걸립니다. 예. 그러니까 데모 본 것처럼 그렇게 빨리 되지 않는다는 말은 맞아요. 예. 그렇지만 휴머노이드가 지금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생산 현장에 투입됐고 아마존에는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 되면 자동차 공장들에도 휴머노이드들이 투입되기 시작할 거다. 그래서 AI하고 결합하면서 휴머노이드 쪽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한참 더 걸릴 거야까지는 아닐 수 있다. 이게 이제 AI가 결합되면서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아, 그러면은 우리 의장님이 생각할 때는 AI가 아까 뭐 이야기했잖아요. 메타버스, 웹 3.0, 뭐 암호화폐 이런 것도 이렇게 벌써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아무도 그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AI로 다 그게 됐다는데 네. 그럼 이 AI는 또 그런 운명인지 아니면 AI는 쭉 앞으로 미래에서 정말 우리 인류와 전 우리 문화 생활을 갖다가 다 장악하게 되는 건지 AI는 유행이 아닙니다. 아 유행이 아니다. 예, 이건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내년 말쯤 되면 예. 어떤 형태로든 AI하고 연동하고 있는 소프트웨어하고 예. 연동하지 않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비교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AI하고 연동하지 않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찾는 게 더 힘들어질 거예요. 아, 그래서 제 친구가 이렇게 이 주식 정보 회사를 운영하는 친구인데. AI로 이렇게 이 투자를 갖다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개발했더라고요. 이게 그래 방송도 되고 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 우리가 투자라는 게 불확실성에서 네. 이 선택에 의해서 서로 그게 생기는 거잖아요. 차이가. 근데 그 AI로 다 그거를 해버리면은 그거는 또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복잡계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예. 주식 투자가. 예. 그래서 그 중장기 투자를 AI로 판단해서 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그 미국의 르네상스라는 그 펀드가 있어요. 예. 여기는 아주 초단타 거래를 하는 곳입니다. 예. 그래서 그 거래소 간을 아예 광섬유로 연결해놔요. 그래서 마이크로 초단위로 주식을 사고 팝니다. 그건 AI로 할 수 있어요. 그걸 해가지고 그 양반이 아주 유명한 수학자고 그 펀드는 수학자만 뽑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만들어가지고 아주 마이크로 세컨에 주식을 사고 팔아가지고 그 어떤 그게 있을 때 그날 마지막 장의 끝에 가서 이게 오를지 내릴지 내가 못 맞추겠지만 조금이라도 오를 거야 이거. 혹은 조금이라도 내릴 거야 나 알 수 있거든.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근데 금방 말씀하신 중장기 부분에서 투자 부분에서 한계가 있네요. 예, 왜냐하면 복잡계고 우리가 네. 정보를 다 갖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네.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거든요. 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눈에 뭐가 씌잖아요. 거기다 데드 캣 바운스라고 해서 죽은 고양이도 땅에 떨어뜨리면 튄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데드 캣 바운스거든요. 완전히 쓸모없어진 주식도 이렇게 내려가지 않는다.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서 내려간다 이런 게 네드캣 바운스인데 그런 게 다 불합리한 측면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AI가 잘 할 수 있을 거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안 되는 이유가 전부 다 AI를 같이 쓰게 되면 꼬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 제가 이제 그 아까 물어본 게 그거거든요. 예, 예. 다 같이 쓰면은 다 같이 쓰면 소용이 없어요. 예. 그래서 왜 지금 왜 주가가 이유 없이 쭉 빠지는 날들이 있잖아요. 네. 그게 투자 프로그램들이 전부 다 팔자 신호를 내면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한 5 정도 내리면 맞는데 이게 자동화 매매를 많이 하거든요. 자동 매매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 매매하는 애들이 다 팔자 신호를 내버리면 5 내려야 될 게 50, 100이 내려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가짜 신호를 주고받아서 그 생긴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식 투자 그 비합리적인 영역, 혹은 그 열린 그 복잡계의 영역에서 AI가 그걸 잘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건 조금 과하다. 그러면은 그 현재 우리 문명 또 기술 세계에서 AI는 어디까지 지금 와 있고 어디까지 또 갈 것인지. 지금 보통 이제 그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지능을 AGI라고 불러요. 예.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해서 예. 인공 일반 지능이라고 부릅니다. 예. 근데 그 전에는 우리가 강인공지능이라고 불렀어요. 예.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지능을. 그리고 그 강인공지능으로 들어가는 포인트를 싱귤라리티라고 불렀어요. 예. 특이점. 예. 이게 블랙홀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가는 포인트를 싱귤라리티라고 했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강인공지능이 되는 순간을 싱귤라리티라고 불렀는데 언제부턴가 이걸 강인공지능이라고 부르지 않고 인공일반지능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예. 왜 그랬을까를 제가 짐작을 해보면 이게 이제 인공지능에서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능에 관해서 인류가 합의된 정의를 갖고 있지 않아요. 지능이 뭐냐. 의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의식, 지능, 자의식 이런 것들, 마음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뚜렷한 명확한 합의된 정의를 인류가 갖고 있지 않아요. 예. 논문마다 다르고 학자마다 다르고 예. 설명이 다르죠. 그러니까 강인공지능이라고 했을 때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는 지능이 뭐냐. 지능이 뭔지를 정의해야 그 인간의 지능을 넘어섰다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강인공지능은 뭐냐. 그래서 이 정의를 인공일반지능으로 바꾼 게 그런 곤란함 때문이다. 인공일반지능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인간의 지능이 굉장히 여러 가지 면이 있잖아요. 수학, 화학, 물리, 네. 시, 소설, 그림, 노래, 뭐 무용 그 각각의 지능의 영역에서 네. 전부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것을 인공일반지능이라 부르자 이렇게 네. 정의가 돼 있어요. 네. 무슨 뜻인가 하면 이렇게 지능을 세분해서 나누면 네. 측정할 수 있잖아요. 네. 수학 능력이 어느 정도 되냐 네. 화학 능력이 어느 정도 되냐. 그러니까 지능에 대한 전체 정의를 시도하는 대신에 지능을 이렇게 그냥 세분해서 나눠놓고 각각의 분야에서 전부 다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면 그거를 인공일반지능이라 부르기로 하자. 이렇게 합의를 하면 지능에 대한 정의가 명료하지 않아도 의식에 대한 정의가 명료하지 않아도 인공일반지능을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강인공지능이라 말 대신에 인공일반지능 AGI라는 말을 쓰는 것 같다. 이게 제가 짐작하는 바고 그리고 그 구글 에서도 그렇고 OpenAI에서 그렇고 AGI의 다섯 단계를 내놨어요. 예. 그 거기에 따르면 둘 다 지금 AI AGI의 1단계쯤이다. 그 OpenAI에 따르면 채팅할 수 있는 인간과 대화할 수 있는 게 1단계. 2단계는 박사 수준의 추론을 할 수 있는 그게 2단계고 마지막 5단계는 뭐냐면 이게 되게 정의가 재밌는데요. 그 본부나 회사급의 일을 혼자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획부터 시작해서 실제 실행까지 이 전체 본부나 팀 단위 혹은 회사 단위에서 해야 될 정도 일도 혼자서 다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AGI의 마지막 단계라고 OpenAI가 얘기하는데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적어도 일에 관한 한 사람은 필요 없어진다. 필요 없죠. 회사 단위로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AGI 개발을 위해서는 에이전트 형태로 개발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지혜로운 인간, 지혜로운 사람의 그 지능의 가장 큰 특징이 반성적 사고잖아요. 네. 성찰적 사고. 네. 그러니까 생각하는 나를 바라보는 나를 바라보는 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반성적 사고라고 성찰적 사고라고. 그리고 인류 전체를 보면 어떤 식으로 지식을 축적해오고 발전해왔냐면 집단지성을 통해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단지성을 통해서 인류가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엄청난 문화를 이루고 지식을 축적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AI는 한 명이나 한 개가 아니거든요. AI는 얼마든지 분할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ChatGPT가 한 달에 2억 명이 쓴다고 할 때 ChatGPT가 2억 대라서 2억 명이 쓰는 게 아니거든요. 분할 연산하니까 동시에 여러 명을 답을 할 수 있고 쓰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A가 AGI로 가는 길이 제가 생각할 때는 Agentic Workflow 쪽으로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여러
여러 개의 에이전트들이 협업을 해서 결과를 내놓는 식으로 발전하게 될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 AGI로 가는 길이 그 길이 가장 빠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AGI의 마지막 단계가 어떤 회사 수준의 일을 에이전트들이 협업을 해서 잘 수행할 수 있다. 그게 AGI의 마지막 단계일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게 함의, 그게 가지고 있는 함의는 적어도 이력 안 하는 인간은 곧 필요 없어질 거다.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어쨌든 우리가 인터넷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선점 효과가 가지는 네. 의미 그건 엄청나죠. 그러니까 특히 그 글로벌 기업들은 이게 집중적인 투자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없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게 대한 또 비판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있죠. 엄청난 막대한 투자에 비해서 수익은 초라하다. 그리고 향후 전망에서도 불투명하다. 이렇게 이제 그 비판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비판이 굉장히 성급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챗GPT가 나오고 지금 몇 년 된지 아세요 혹시? 지금 그때 아까 22년이랬잖아요. 22년 11월 30일이거든요. 예, 2년이 채 안 됐네요. 2년 안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인터넷 생기고 수익까지 이어진데 몇 년 걸렸습니까? 2년은 더 걸렸을 거예요. 예, 그럼요. 예. 그때도 거품이다. 과장됐다. 뭐 그랬었죠. 예. 그 왜 그렇게 많은 밸류에이션을 하냐.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 AI 수익을 걷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산업의 어떤 저 그래프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온 거다. 그러니까 이게 성장기가 있잖아요. 예. 성장기에는 수익보다는 마켓쉐어가 중요합니다. 성숙기로 가면 마켓쉐어보다 수익이 중요해요.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1년 한 8개월 정도 된 애를 붙잡고 수익이 그렇게 적냐라고 묻는 거는 좀 그 그래프상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오픈 AI를 보면 오픈 AI가 그 수익 얼마 전에 그 보도가 난 게 있는데 그걸 보시면 지금 벌고 있는 매출로 운영비를 커버합니다. 근데 연구 개발하고 투자하느라고 적자를 많이 보는 거지. 지금 월 $20 사용료 받고 API 사용료 받고 하잖아요. 그걸로 운영은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불과 1년 8개월 만에 수익으로 운영비까지 커버하나? 놀라운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익이 없을 거다라는 거는 굉장히 성급한 판단이다. 그리고 기대치가 적을 거다라는 것도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 왜냐하면 산업의 모든 영역에 AI가 붙어서 낼 수 있는 생산성 향상이 엄청납니다. 세계적으로 아까 글로벌 기업들이 다 뭐야 집중적으로 개발에 나서고 있다는데 가장 앞선 때는 아까 미국이 이제 100으로 본다면 미국 가장 앞선 것 같은데 기업으로서는 어디가 제일 앞서고 있어요? 지금 보면 그 오픈 AI의 GPT 4 Omni, 예. 그다음 그 엔트로픽의 클로드, 그리고 구글의 제미나이, 그게 아마 3대 천왕이라고 해도 될 것 같고요. 그것하고 거의 비슷한 성능을 낸다. 약간 뭐 떨어지거나 비슷하거나 그런 게 이제 페이스북의 메타, 페이스북 이름을 메타로 바꿨죠. 메타의 그 라마 3.1 중에 제일 큰 버전, 걔가 거의 비슷하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그 테슬라의 그 일론 머스크가 만든 그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록도 거의 GPT-4 수준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프랑스에는 미스트랄이라고 있는데 걔는 오픈소스입니다. 걔도 뭐 근접한 성능을 낸다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중국을 빼고 중국은 뭐 제가 잘 들여다보지 않아서 그 중국에도 비슷한 건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성능은 GPT-4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딱 38.9점 수준인데요. 기업은 그러면 지금 그 계속 하고 있는 데가 사실상 두 군데밖에 없어요. 예. 그 LG의 엑사원이란 게 있고 예.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X란 게 있죠. 예. 얼마 전에 이제 엑사원이 그 소형 소규모 모델 SLM이라고 하죠. 그 오픈 소스 오픈 그 오픈 바이너리라고 해야 되는데 그 내놨어요. 걔가 이제 라마 동급 작은 사이즈의 라마보다 훨씬 더 성능이 뛰어나다 하는 측정 지표까지 공개했고요. 네이버 하이퍼클로바 X가 어젠가요 비전을 발표했어요. 예.
그러니까 텍스트뿐 아니라 그림까지 네. 그 그림 안에 있는 그 글자까지 다 인식하고 뭐 그 모델 내놓고 그 평가 지표들 보여주는데 GPT-4하고 비슷하거나 좀 낮거나 조금 못하거나 뭐 그런 수준에 그게 굉장히 성능이 좋다 이런 걸 내놓은 상태죠. 제가 그 자료들을 보니까 그 소브린 AI라 해가지고 네네네. 네, 그래서 이 뭐야 현지의 데이터 센터를 두고 각국 정부 규정을 준수하면은 소브린 AI로 인정한다. 그러면서 네이버가 예. 바로 이 부분에 지금 천착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포탈이 전 세계가 구글이 다 장악했는데 우리나라만 어쨌든 간에 그 네이버 카카오 버티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네. 그와 같은 그런데 차관님 뭐 모르는데 러시아 중국 한국 예 그 이 분야에 그 네이버가 아주 집중적인 그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소브린 AI라는 게 이제 여러 나라에서 미국에 프랑스가 아주 대표적으로 소브린 AI 그러니까 AI 주권이라는 얘기죠. AI 주권을 네. 얘기하고 정부에서 그 미스트라이라는 게 불과 2년 전에는 없던 회사였는데 네. 프랑스 정부가 강력히 지원해 가지고 오픈 소스 아, 쪽에서 정부가 예. 네. 강력히 지원을 해서 오픈 소스 쪽에서는 뭐 라마와 더불어 양대 산맥이 달 정도로 성능이 좋아졌어요. 그 근데 왜 그런 소브린 AI라는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이게 파운데이션 모델이 되면 모든 영역에서 쓰이게 될 텐데 그것의 개발의 방향과 그것의 개발에 관한 어떤 중요한 결정을 전부 다 그 외국의 어떤 몇 개 안 되는 나라의 그 회사에 맡겨도 좋으냐 전적으로 그런 질문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챗GPT는 미국 영어 사투리를 한다라는 논문이 있어요. 아, 미국 영어 사투리. 예. 미국 영어 사투리를 한다. 그런 논문인데 그게 뭐냐면 얘가 미국식 그 가치관을 굉장히 많이 반영한다는 거예요. 미국 자료들을 가지고 학습을 시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호주의 총기 규제 법안을 설명해 달라 그러면 이건 개인의 총기 소유의 자유를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 항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사례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논문에. 그래서 그 논문이 보여주는 바는 뭐냐면 이 AI가 어떤 학습 데이터를 어떻게 가지고 쓰냐에 따라 굉장히 방향이 달라질 수 있고 가치관이 다를 수 있고 그 문화적인, 관습적인, 역사적인 그런 것들이 다 달라질 수 있다. 근데 특히 ChatGPT 같은 경우는 3.5 버전 가지고 쓴 논문인데 명백히 미국식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다. 하여튼 8가지 정도 이렇게 증거를 내놔요. 보면 답들이 다 굉장히 미국식 가치관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앞에 이제 우리 산업의 생사여탈권을 몇 개의 어떤 그 슈퍼 엘리트들 특히 미국 중심의 어떤 그런 나라에 다 맡기고 그냥 처분을 기다려도 되느냐라는 질문이 든 거고 또 하나가 미국식 가치관에 편향되어 있고 영어 문화권의 데이터를 압도적으로 많이 학습한 그런 것을 우리가 그냥 써도 좋은가 뭐 그런 몇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소브린 AI를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리도 있고 그렇지만 뭐 그게 전적으로 옳으냐 그러면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들어가면 또 질문할 것들이 많아지죠. 가령 그 소브린 AI가 갖고 있는 한계가 그래서 그러면 너를 지원해 달라는 말이냐 그렇지 않아도 네이버는 뭐 미국하고 비교하면 작은 회사지만 한국에서는 완전 독과점 회사인데 네. 너한테 또 세금을 그만큼 쓰란 말이냐 정부에서? 정부에서 네.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워지지 않는 거예요. 네. 소브린 AI 깃발을 들었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네이버 돈 달라 이런 얘기인가? 이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브린 AI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가지고 주장을 해줘야 돼요. 공공성. 네. 아, 네이버가 제일 부족한 그거잖아요. 지금. 그런 거죠. 공공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한글 학습 데이터가 영어에 비하면 훨씬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네이버는 많이 갖고 있어요. 거기 뭐 블로그도 있고 뭐 카페도 있고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식인도 있고. 그러니까 그 정부가 지원해주면 우리가 아주 고품질의 한글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걸 오픈소스로 공개하겠다. 대학교, 뭐 그다음 벤처, 연구소에서 다 같이 쓸 수 있게 할 테니 이런 고품질의 한글 학습 데이터를 개발하는데 펀딩을 해달라. 이렇게 하면 말이 돼요.
이렇게 되면 공공성이 있죠. 그리고 그 지금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슈퍼컴퓨터를 막 개발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 클라우드 AI를 학습시킬 수 있는 클라우드를 만들고 있는데 아 그런 걸 만들자. 그럼 우리가 그 클라우드를 짓는 데 따른 모든 노하우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MLOps라고 하거든요. 그 머신러닝 그 오퍼레이팅 하는 그 자동화 툴들 그런 것들도 많이 공개를 하고 그래서 대학교나 연구소나 이런 데서 그 공공 클라우드를 훨씬 쓰기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우리 노하우를 다 공개할 테니 그 대신 정부에서 미국이나 캐나다 가는 것처럼 AI를 위한 공공 클라우드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AI 노하우를 스타트업들이나 대학 그 연구원들한테 풀겠다. 같이 공동 연구도 하고 교육도 해야겠다. 그러니 그 관련한 예산들을 정부에서 지원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 서브린 AI가 나한테 돈 주세요가 아니게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서브린 AI라고만 주장할 게 아니라 그게 어떤 식으로 공공성을 갖게 되는지 프로그램을 같이 제안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서브린 AI만 주장을 하게 되면 선생님 안 그래도 돈이 많으신 분이 뭘 자꾸 돈을 달라고 그러세요 이런 말에서 자유롭지가 않아져요. 근데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 미래 그리고 이 인터넷 온라인 세상에서 기본적인 그 관점이 제가 볼 때는 공유 함께 나누는 거지 이게 또다시 독점이라든지 이래 갔을 때는 이거는 그 본 흐름 방향을 갖다가 저버린 거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 네이버는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우리 같은 언론에서 봤을 그렇습니다. 때 포탈로서 자기들이 모든 걸 장악하고 있는데 최소한 그것이 제대로 공정하게 이루어지냐에 대한 알고리즘을 공개하라는 것도 거부하고 있어요. 사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사기업이라는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려요. 네네. 네이버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서브린 AI를 네이버가 혼자 주장해서는 설득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AI 커뮤니티 한국의 AI 커뮤니티가 같이 머리를 맞대서 우리나라 AI 산업 개발을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게 필요합니다. 그걸 네이버가 펀드를 들여서 할 수 있어요. 그 컨퍼런스도 열고 토론회도 하고 그 개발자 커뮤니티에 지원도 하고 AI 커뮤니티 지원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네이버가 클라우드를 갖고 있고 그 경험도 가장 풍부하고 그렇게 해서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커뮤니티 전체가 같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다는 그림을 그려줘야 그 그림을 가지고 나가야 소버린 AI라는 깃발이 먹힐 거예요. 현재로서는 그게 호응이 별로 없는 이유가 프로그램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아, 제가 그 최수윤 대표를 한번 만났었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최수윤 대표하고 통화도 하고 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 그 의장님 이야기를 제가 정리되는 대로 바로 최수윤 대표한테 그게 네이버가 살 길이고 우리 이 어쩌면 인류가 살 길이 아니겠어요? 대한민국이 살 길이고. 그렇습니다. 그 지금 보시면 그 캐나다하고 미국이 굉장히 앞서 있거든요. 그런데 캐나다하고 미국 정부가 자국의 AI 산업에 대해서 얼마나 큰 지원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보시면 캐나다가 2017년도에 세계 주요 국가 중에서 최초로 국가 AI 전략을 수립해요. 보험 캐나다 인공지능 전략을 세우고 네 가지 목표를 합니다. 연구 및 인재 개발, 세계 최고 수준의 AI 연구자 학자들을 유치하겠다. 캐나다. 두 번째로는 AI 클러스터를 개발하겠다. 토론토, 몬트리올, 에드먼튼 세 도시에 AI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 세 번째로 상용화 및 도입 촉진, 다양한 경제 분야에서 AI 기술 상용화하고 도입을 장려하겠다. 네 번째, 정책 및 윤리 프레임워크, AI의 사회적 윤리적 영향을 다룬 정책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토론토의 벡터 인스티튜트, 몬트리올의 밀라, 에드먼턴의 아미라는 연구소를 만들어요. 이 연구소가 다 지금은 세계적인 연구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그 이를테면 24년도 기준으로 보면 24억 캐나다 달러를 AI 쪽에 투자를 하는데 AI 컴퓨팅 접근성 기건 및 캐나다 AI 주권 컴퓨팅 전략 이게 AI 서버린 컴퓨팅 전략의 20억 달러 캐나다 달러입니다.
AI 스타트업 지원에 2억 달러, 중소기업의 AI 솔루션 개발 및 도입을 위한 AI 어시스트 프로그램 1억 달러, AI 안전연구소 설립에 5천만 달러, 이런 식으로 24년도에만 이만큼 투자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캐나다는 전 세계 최고 0.5% AI 연구자의 6%를 소유하고 있다. 세계 최상위 0.5%에 속하는 AI 연구자의 6%가 캐나다에 있어요. 그리고 캐나다 연구자들이 2022-23년 AI 관련 출판물의 83%를 전 세계 학자들하고 공동 저술했습니다. 캐나다가. 그리고 지난 10년간 전 세계에 가장 임팩트 있는 AI 연구 출판물의 4%를 차지하고 AI 인재풀이 지난 5년 동안 38% 증가하고 이런 식이에요. 그 캐나다는 그 아까 미국을 100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됩니까? 아, 캐나다가 저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튼 근데 그 캐나다를 거의 AI의 메카라고 불러요. 미국과 캐나다는 거의 같이 움직인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얼마나 하냐? 미국은 향후 6년간 미국 달러로 26억 달러를 집어넣는데 여기도 목표가 혁신 촉진, 인재 다양성 증가. 이게 정말 기가 막힌데요. 인재 다양성을 증가시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 세계 AI 과학자들이 다 미국으로 몰리고 있잖아요. 그걸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인재 다양성을 더 증가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비자도 완화하고. 아,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전교 1등 하는 애가 밤새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술 먹고 뒤에 차고 당구 치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정부도 지금 이제 인공지능 분야 육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정부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하고 행동이 따로 놀죠. 그러니까 이게 전교 1등이 이렇게 노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R&D 예산 완전히 깎아버린 거 아시죠? 예예. 뭐 난리 났었잖아요. 14%를 줄였어요. 이게 그 3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냐면 IMF 경제위기 때도 R&D 예산 늘린 나라입니다. IMF 경제위기 기간에 99년도에 12.1% 늘렸고 그 다음에는 2000년도에 13.5% 늘렸어요. 근데 이번에 국민의 정부 시절이죠. 이번에 무단하게 14%를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 인공지능 반도체 혁신기업 집중육성 예산 90.2% 날라갔고요. 인공지능 반도체 응용기술 개발 75% 날라갔고요. 반도체 설계 검증 인프라 활성화 50% 날라갔고요. 인공지능 챌린지 선도기술 개발 사업 86% 날라갔고요. 인공지능 중심 산업 융합 집적단지 조성 88.8% 날라갔고요. 양자 컴퓨팅 기술 개발 80.3% 날라갔고요.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 개발 33.8% 날라갔고 데이터 기반 사업 경쟁력 강화 48.4% 날라갔고 디지털 콘텐츠 사업 생태계 활성화 79.5% 날라가고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 32.7% 날라갔습니다. 정부는 왜 이렇게 예산을 날렸대요? 그걸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저도 지금 이게 카르텔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끝까지 못 밝혔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게 전 정부부터의 어떤 좌파 정권부터의 뭐 카르텔이 뜯어먹고 있다. 뜯어먹고 있다. R&D 예산을 날렸는데 카르텔을 못 밝혔어요. 끝까지 한 명도 못 잡아내고 그리고 너무 욕을 많이 먹으니까 내년에 원상복구를 시켰어요.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내린 것도 이상하고 올린 것도 이상한 거예요. 아니 내릴 때도 이유가 있었을 건데 그 이유를 못 밝히고 또 왜 올립니까? 그래서 욕을 얻어먹으니까 올렸겠죠. 그래서 여기가 네이처라고 세계적인 과학 잡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서 한국의 과학 R&D 예산 삭감을 다뤘어요. 뭐라고 다뤘냐? R&D 예산 삭감이 한국의 젊은 과학자들에게 마지막 지프라이가 될 수 있다. 이 마지막 지프라이가 무슨 뜻인가 하면 낙타에게 짐을 어마무지하게 실어요. 예. 견딜 수 있는 정도로 많이 실으면 마지막에는 지프라이 하나만 더 얹어도 낙타 허리가 부러진다는 거예요. 그 임계점이라는 얘기죠. 예, 예. 그러니까 이 R&D 예산 삭감이 한국의 젊은 과학자들에게 마지막 지푸라기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한국 젊은 과학자들 허리를 부러질러 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그럼 해외 유출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 한국이 전 세계적인 인재 유출 국가입니다. 특히 AI 유출은 말도 못하는데요. 최근 10년간 해외로 떠난 이공계 인재가 30만 명이 넘었어요.
이게 과기정통부 통계입니다. 근데 그 기간에 학생 수는 20% 줄었거든요. 예. 근데 나가는 숫자는 안 줄어요. 그러니까 비율로 봐주면 점점 더 많이 간다는 얘기죠. AI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스탠포드 대학의 인간중심 AI 연구소가 AI 인덱스 2024 보고서를 얼마 전에 발표를 했거든요. 거기 보면 한국이 세계 3대 인재의 출국입니다. AI 분야에 관한. 심각하네요, 이거. 네. 아니, 우리. 그래서 허리가 붕질러졌다고 하는 거예요, 네이처지가. 그, 왜 그런가 하면, 그, 박사 후 과정. 네. 우리가 포닥이라고 하잖아요. 예. 포닥이라고, 포스트닥터. 그러니까, 예. 포닥들은 대체로 결혼을 해서 아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가족이 있죠. 네. 그리고 포닥들은 생계를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양반들이 프로젝트를 보통 3년짜리, 5년짜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후리를 탁 끊어버리면, 그러니까 연구를 중단시켜버리면, 한 2년 동안 하다가 마지막에 연구비를 못 받아서 이걸 못하게 되면요. 2년치 연구가 날아가는 거예요. 무산이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생활비가 없잖아요. 그래서 돈 많이 줄게 일로 와 하면 중국으로 가고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왜 그 카이스트 출신의 아주 뛰어난 인재가 내가 왜 중국 갈 수밖에 없냐고 인터뷰한 게 있잖아요. 그 양반이 생활 생계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중국 가면 몇 배 연구비를 줍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연구했던 게 그 사람 몸에 담긴 채로 중국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못 돌아와요. 왜 못 돌아오냐면 거기서 3년짜리, 5년짜리 프로젝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한 해 연구비를 끊은 게 아니에요. 한 해 끊어버리면 지난 3년치, 2년치 연구가 다 날아가고 이 허리가 끊긴 사람들은 해외로 나가면 최소한 3년에서 5년 동안 못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1년을 끊은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네이처지가 마지막 지프라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심각하네요. 그건. 너무 끔찍한 거예요. 에. 이게 대체 무슨 짓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AI 산업 초창기고 지금 아직 2년도 안 됐잖아요. 모든 나라에 기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땅에서 달린 게 지금 2년이 안 됐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제일 많이 쳐져 있으면 2년 쳐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그리고 한국에 네이버도 있고 LG 약사원도 있고 있단 말이죠. 이걸 제대로 지원을 하면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해요. 어지간히 따라갈 수 있단 말이지. 근데 이걸 허리를 끊어버린 거예요. 이거 모르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윤석열 정부가 알면은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일인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카르텔만 보고. 근데 카르텔을 밝히지도 못했잖아요. 그 카르텔 하나도 찾아내지도 못하고 없애지도 못한 채로 예산을 원상회복 시켰으니까 이런 코미디가 없는 거죠. 의장님은 이런 질문은 좀 부적절한 것도 같은데 그럼 이제 어찌해야 됩니까? 정부가. 저는 지금도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지금도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 그게 미국 하는 일을 보면 돼요. 미국과 캐나다가 하는 일을 따라하면 됩니다. 미국이 보면 이 계획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 여기는 이제 몇 가지 합니다. 컴퓨팅 자원을 압도적으로 구축해 주겠다. 그리고 학습 데이터를 압도적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해외의 유력한 인재들을 뽑아오겠다. 그렇게 해서 초기 운영 단계, 첫 2년 안에 그 4GPU 노드에서 4,800만 시간에서 6,000만 시간의 컴퓨팅 용량을 만들어 주겠다. 이거는 5만 명의 연구자가 각각 1,000시간씩 쓸 수 있는 양이거나 혹은 2만 5천 명이 1,000시간씩 쓰고 나머지는 용량은 묶어서 최대 40개 팀이 GPT-3 규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거대 언어 모델도 한 40팀은 그걸 써라. 그 컴퓨팅 파워에 대한 고민 없이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2만 5천 명의 연구자가 1,000시간씩 쓸 수 있게 해주겠다. 끝내주죠. 그리고 그 다음 2년차 말에는 15만 명의 연구자가 1,000시간씩 쓸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7만 5천 명이 1,000시간씩 쓰고 연간 최대 120개 팀이 거대 언어 모델을 개발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건 뭐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네요. 뭐. 아니죠. 네. 정부가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만 명이 1,000시간씩 쓰니까 AI 연구하기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다가 데이터도 이미지 데이터를 수십억 개를 만들어주겠다. 텍스트 데이터를 수천억 개의 단어를 만들어주겠다. 코드 데이터를 수십억 개를 만들겠다. 오디오 데이터를 수백만 시간을 확보해주겠다. 비디오 데이터를 수백만 시간분 확보해주겠다. 정부 돈으로.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도 너 흘러넘치고
컴퓨팅 파워도 흘러넘치는데 해외에 똑똑한 놈 있으면 다 잡아오겠다. 이거를 전교 1등이 하고 있는 거예요. 2등이 60점인데. 그런데 38.9점 먹고 있는 사람이 예산을 90% 자르겠다. 80% 자르겠다. 너네 다 나가. 이러고 있단 말이지. 대환장 파티하네요. 그건 어쨌든 복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를테면 LG 엑사원이나 네이버의 그 하이퍼글로벌X 그 연구진들을 비롯해서 그 카이스트 서울 뭐 이렇게 많은 연구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하고 모여서 토론해야 된다. 우리가 할 길이 어디냐. 그거를 공무원들이 결정하면 안 돼요. 지금 그 과학기술정책에 트릴레마가 있습니다. 세 가지 딜레마가 있어요. 뭐냐면 과학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모든 게 다 글로벌 차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각 나라 단위로 하는 게 의미가 없어져요. 나라 단위로 할 수가 없어요. 왜 글로벌하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UN이 됐든 뭐 유럽연합이 됐든 어떤 OECD가 됐든 국제기구 차원에서 같이 규제를 해야 된다. 표준을 같이 만들고 규제를 같이 하고. 이게 첫 번째 딜레마예요. 과학기술은 글로벌한데 국가는 로컬이네? 이거 어떡하지? 우리가 규제를 할 수 없는데? 가령 뭐 페이스북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페이스북 이만 한 장을 쳐도 규제를 못 하잖아요. 구글이 검색 결과를 이렇게 처리 바꿔도 아무 말 못 하잖아요. 그게 글로벌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두 번째는 과학기술은 갈수록 전문화되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일반직이네? 공무원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내가 모른다는 걸 모른다는 수준인 거예요. 내가 뭘 모르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면 공부할 수가 있잖아.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는 단계인데 이건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과학기술이 점점 더 발전하니까. 그렇겠네요. 그런데 예산을 집행하고 정책을 수립해야 되잖아. 이게 두 번째 딜레마예요. 세 번째로는 민간기업이 플랫폼이 되네. 이것도 인류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플랫폼은 지금까지 다 공공의 영역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민간 서비스가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가령 지금 배달 앱은 플랫폼이거든요. 거기에 지금 그 빅 노동자들, 그러니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그 뭐랄까 많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보호를 못 받는단 말이에요. 비정규직이니까. 지금까지 없었던 노동 형태이기 때문에 그걸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이게 세 번째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이 딜레마 어떻게 극복할 건데 하면 첫 번째는 글로벌 협력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까 제가 AI에서 연구와 외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던 게 그거예요. 외교를 빠뜨리면 안 됩니다. 글로벌 협업이 불가피하다. 두 번째로는 그 전문가들이 말을 하고 결정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미국의 그 고에너지 물리학계가 스노우매스라는 제도를 갖고 있는데요. 스노우매스가 뭐냐면 2-3년에 한 번씩 스노우매스라는 도시에 모여요. 고에너지 물리학자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질문이 뭐지?를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질문,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순서를 매겨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한 백서를 발행을 합니다. 백서를 펴내요. 그러면 과학기술정책당국에서 이 순서에 근거해서 정책을 펴고 예산을 집행합니다. 이렇게 하면 전문성이 없어도 훌륭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어요. 정책을 펼 수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미국도 그 과학정책당국이 10년에 한 번씩 아주 큰 설문조사를 과학자들한테 합니다. 인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지금 풀어야 될 게 뭐냐. 그래서 설문조사 그걸 또 리포트로 만들고 백서를 만들고 해요. 그걸 10년간의 그랜드 플랜의 토대로 삼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는 사람도 정책을 펼 수 있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어요. 이 AI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이 알 수가 없어요.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훌륭한 정책을 펼 수 있습니다. 이 캐나다하고 미국이 왜 이렇게 훌륭한 정책을 펼 수 있냐면 AI 분야에 아주 뛰어난 과학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분들하고 같이 토론해서 결정. 우리가 코로나 때 그렇게 했잖아요. 코로나 때 그렇게 했죠. 네. 그렇게 해서 아주 큰 성공을 거뒀었죠.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하고 미국이 왜 이렇게 똑똑하게 하는 거지? 물어보거든요. 이런 중요한 정책 방향을 과학자들이 결정하게 해요. 그 뉴욕시 경우를 보면 뉴욕시가
몇 년 전에 스마트 시티 뽑을 때 1등을 했거든요. 뉴욕시가 거의 1, 2등 합니다. 거기가 민관 합동으로 위원회를 만들어요. 스마트 시티 위원회를 만드는데 그 위원회 1번 원칙 뭔지 아세요? 최종 결정은 민간인만 할 수 있다. 그게 1번입니다. 이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은 민간인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스마트 시티에 관한 전문가가 위원장이 되고 전문가들이 결정하게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백업을 하고 지원을 하고.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가 이제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는 걸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 플랫폼이 됐다. 그때 어떻게 할 건데? 이거를 새로운 질문으로 받아줘야 돼요. 지금은 그걸 질문으로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 기존의 규율로 이걸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네이버도 플랫폼이에요. 네이버가 우리나라 모든 뉴스 유통에 80% 이상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독과점이잖아요. 독과점 하고 있는 플랫폼이에요. 배달의 민족이 배달 독과점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독과점 하고 있는 플랫폼이에요. 쿠팡도 마찬가지죠. 그걸 새로운 질문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민간 기업인데 실제로 독과점 하고 있는 플랫폼이 됐다. 이건 그러면 공공기구에 준해서 규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철도, 수도, 전기같이 돼버렸단 말이죠. 거기에 준한 규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질문이다를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많은 기업들 중에 하나니까 그냥 해왔던 대로 대하려고 하니까 없던 문제가 새로 생겼는데 기왕 해왔던 걸로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자기들도 자기 보호장치로 할 때는 사기업을 강조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요럴 때 요렇고 저럴 땐 저렇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 이미 플랫폼이 된 민간 기업들은 공공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르게 대우해야 돼요. 다르고 또 그러면 아무래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겠네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새롭게 나타난 트릴라마라고 제가 말하는 거고 그래서 새로운 어프로치가 필요,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뭐 저희들은 이제 좀 폴리뉴스는 국회랑 좀 가깝거든요. 국회랑. 그랬을 때 이 우리 정치권이 지금 뭐 국민들한테 오히려 걱정을 끼치는 그렇죠. 모양인데 네. 금방 정부 차원에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네. 국회는 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국회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국회는 그 규칙을 만드는 곳이잖아요. 예. 규칙은 국회가 만들거든요. 예. 근데 없는 법이 너무 많아요. 그 이를테면 AI 관련된 법안도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건 형편없거든요. 예. 25페이지예요. 아, 현재 예. 계류되어 있는 게 25페이지밖에 안 된다. 25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그 유럽연합이 AI 법안 8월 1일부터 통과됐는데 그게 125페이지짜리거든요. 120페이지가 넘어요. 120페이지가 넘는데 5년 동안 걸려서 했는데 그 법이 갖고 있는 어떤 갖춰야 될 어떤 그 포맷이 없어요. 그게 너무 한심한데 제가 지금 자료를 찾고 있는데 예. 그 법은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투명성, 책임성, 뭐 프라이버시 뭐 이런 식으로 쭉 뭐 기준을 정한다고 칩시다. 투명성에 관한 법을 만들려면 투명성이 뭐다를 먼저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기업이 AI를 개발할 때 이런저런 게 투명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 네가 말하는 투명이 뭔데? 를 설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책임성에 관한 얘기를 하려면 AI에서 책임성은 무엇을 말한다가 정의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법들을 쭉 서술할 수가 있지. 이게 법 조문의 기본이라고요. 이건 기본 포맷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25페이지짜리 그 초안에 정의가 없어요. 정의가 4개인가 밖에 안 나옵니다. 그 누가 대표 발의 한 거죠? 그 국회의원들이 여러 명이 이렇게 낸 걸 합했다고 들었는데 현재 찾지를 못해가지고 찾아보겠습니다. 하여튼 국회의원은 여러 명이 많이 했어요.
우리가 그 대표 발의인 사람을 좀 만나려고. 아, 예. 그, 어,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저를 찾을게요. 예, 예. 그래서, 그, 부족한 점을 이야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전문가를 좀 만나서 보완하라고. 제가 그 국회 가서 그 AI 관해서 얘기할 일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얘기했어요. 야, 정의도 없는 게 어딨냐. 그리고 그 혼자서 하려고 하지 말고 유럽연합. 혹시 기억나는 국회의원 있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찾아줄게요. 찾았습니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 고위험 인공지능, 인공지능 사업자 세 개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투명성, 설명 가능성, 신뢰성, 공정성, 윤리성, 경고성, 안전성, 책임성, 프라이버시, 포용성,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정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희한하죠. 그 누가 있나 보시죠. 맨날 보험 있을 건데. 네. 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 과방위 통과한 상태인데 33. 황희 의원 등 14인이네요. 황희. 아, 황희. 예. 양천의 황희. 예. 황희 의원 등 14인이 공동 발의한 걸로 되어 있네요. 문재인 정부 때 그 문광부 장관도 하고 했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이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행정부 있는 사람들이 아, 그거 모르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지금 굉장히 열심히 여러 가지 뭐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요. 근데 그 말이 아주 중량을 빠뜨렸어요. 그걸 행정부에서 자기들끼리 줌을 딱 그리는데 이건요 AI 관련된 법안은 범학제적인 일이에요. 윤리학, 철학, 사회학, 법학, 그 뭐 인지심리학 이런 데가 다 붙어서 같이 봐야 되는 일이에요. 아이고 인류의 미래인데. 인류의 미래니까. 그걸 왜 행정부에서 몇 명이서 줌을 딱 그리고 만들고 있는데 그리고 그거를 왜 밖으로 공개를 하지 않는데 보여주고 공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거 이거 빠졌다 저게 빠졌다 무슨 정의가 없냐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당신이 몰라서 그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 내가 모르면 안 되는 거야. 그걸 공개를 해야지. 그걸 공론을 하고. 제가 그 지난 1월 민주당 전당대회 갔어요. 아, 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코로나 확진됐다 그러던데 그렇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강조했어요. AI 과학기술. 네네네. 예. 그 정말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지금 AI가 세상을 다 잡아먹고 있는데 우리는 90% 88% 뭐 78% 이 지경으로 자르고 있으니까 내가 볼 때는 대선 주자들이 이거 경쟁해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안을 내놓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야말로 어찌 말하면 우리 진영 대결을 극복할 수 있는 이건 진영이 아니죠. 여야가 없잖아요. 네, 여야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회적 합의가 없으면 네. 이 곤란하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아주 옳은 말씀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촉구하려고 우리가 AI 포럼을 하는 네, 겁니다. 네, 네. 딴 게 아니고 목적이 그리고 그 한국이 현재 현 처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이 그 후진국에서 선진국이 된 유일한 사례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은 아주 제조 강국입니다. 예. 제조 강국인 건 세상이 다 알죠. 그래서 뭐 무기도 엄청나게 많이 만들고 뭐 배도 잘 만들고 뭐 반도체도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이 제조 강국인데 어떤 기술 강국이냐면 양산 기술 강국이에요. 양산. 근데 원천 기술은 터무니없이 약해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게 후발 추격국일 때는 원천 기술 없이 양산 기술만 갖고 있어도 됩니다. 뭐 쫓아가는 입장이니까 네. 미국 거 갖고 와서 분해해가지고 리버스 엔지니어링 해서 막 조금 더 싸게 뭐 나사 몇 개 빼먹고 더 싸게 팍 팔고 돼요. 그런데 선진국이 딱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기왕의 선진국들이 더 이상 원천 기술을 넘겨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쟁 상태가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어떤 게 생기냐면 캐즘이 있어요. 우리가 충분한 원천 기술을 확보할 때까지 걸리는 캐즘이 있습니다. 네. 이걸 양산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든 건너가야 돼요. 양산 기술을 유지하면서 어떻게든 R&D 그 과학과 기술에 투자를 해서 이 골짜기를 메워서 원천 기술 강국이 될 때까지 버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산 기술 강국에서 원천 기술 강국까지 가는 이 골짜기를 어떻게 잘 건널 건데 이거는 과학과 기술에 대한 어마어마한 투자로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 제대로 어마어마하게 하지 않으면은 또 원천 기술을 강국들은 또 저 멀리 또 달아나 버리죠. 그분들이 더 이상 기술을 주지 않죠. 네. 그러면 그동안 즐거웠네 하고 이제 눈도번이 선진국이 됐다가 눈 깜짝하니까 다시 후진국이 되는 거죠. 눈도번이 후진국이 되는 거예요. 지금이 그래서 네이처지가 마지막 지푸라기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네요.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처지가 어떤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양산기술 강국으로 충분했냐? 아니요. 이제 당신 원천기술을 가지지 못하면 도로 내려가야 돼요. 문은 열고 들어왔는데 자네는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의사 정원 문제, 의사 정원 확대는 뭐 필요하다 하고 하는 입장인데 이공계의 그 인재들이 전부 다 의대만 가버리면 어떡하죠? 그걸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 생각해보면 과학자들을 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냐. 예전에 박정희 때를 생각해보시면 그때는 해외 과학자들을 데리고 모시고 와서 난리였죠. 집도 주고 그리고 카이스트라는 학교를 만들어서 군대를 면제해줬어요. 카이스트에 들어오면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카이스트 지금도 군대 면제인가요? 아니죠.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카이스트는 군대 면제였어요. 그 정도로 과학자를 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전교 1등하면요 물리학과 갔어요. 예, 그렇죠. 의대 간 애들이 약간 부끄러워하면서 갔다고. 그 물리학과 가고 컴공과 가고 그랬어요. 예. 왜냐하면 그때는 과학자를 대우해줬거든. 그 너 어린 애들 붙잡고 너 꿈이 뭐냐 그러면 저 과학자예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맞아요. 예. 우리 어릴 때는 그 얘기 많이 했어요. 예. 이과 쪽 애들은 과학자 되겠다 그러고 예. 과학 만화집도 많았어요. 예. 문과 쪽 애들은 장군 되겠다 그러고 대통령 되겠다 그랬죠. 예. 그게 이과 애들 훨씬 더 멋있었죠. 근데 어느 순간 그런 꿈과 희망이 다 사라졌잖아요. 그것도 너무 큰 문제예요. 근데 그거는 의사들을 잡아 족칠 게 아니라 과학자를 잘 대우해 주면 됩니다. 심지어 그 자연과학계 있는 친구들이 전부 다 휴학 내지는 그 이렇게 자퇴하고 다시 의대로 돌아온다. 그 서울대 의대에 제일 많이 집어넣는 학교가 서울대 공대라는 거죠. 전국에서 예. 서울대 의대 학생 제일 많이 집어넣는 게 서울대 공대라잖아. 예. 말다 했지. 심각한 겁니다. 하긴 오늘 뭐 여러 말씀 잘 들었고요. 네. 그 지금 아마 각계각층을 다 만나시고 이렇게 강연도 하고 네. 이러시는데 일단 이제 포커스를 좀 정부와 국회로 둬가지고 한 네. 말씀씩 오늘 좀 시원하게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정부에 대해서 제가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 지금의 공무원들은 제너럴리스트입니다. 네. 제너럴리스트이기 때문에 각 분야에 대한 지식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개발 초기에 한국에서 최고의 엘리트가 공무원이었던 시절 그렇죠. 이런 영원히 갖고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공론화를 할 수 있는가, 어떻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가, 그분들의 견해가 정책에 반영되게 할 수 있는가를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옛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처럼 하면 밑도 끝도 없는 사치를 하게 됩니다. 메타버스에 몇천억을 헛돈 날렸지 않습니까? 그게 다 공무원들이 모르는 일을 신문에 난 기사를 보고 예산을 짜서 그래요. 그러니까 몇천억을 그냥 공중에 날려버려요. 3D 프린터 좀 유행할 때 그거 지자체마다 다 샀잖아요. 다 쓰레기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신문 보고 그냥 유행어 보고 예산 짜는 일을 영 하지 마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대해서 예. 공론화를 해서 미국의 스노우맨스처럼 캐나다처럼 프랑스처럼 제대로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 정책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당신들은 제너럴리스트라는 걸 인정을 해라. 그게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이고 국회에는 우물한 개구리가 돼서는 안 된다. 국제협업을 좀 더 많이 해라. 해외에서 법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공부를 해라. 그리고 그 AI 법 같은 경우는 이거는 글로벌하게 벌어지고 있는 대형 사건이기 때문에 국제 협업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표준, 국제 표준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야 됩니다. 지금 일본은 아주 잘하고 있어요. 일본은 우리 같은 AI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뭐 하이퍼클로바 X 없어요. 예. X합은 없어요. 예. 라인도 우리 거잖아요. 예. 그런데 놀랍게도 국제표준하고 국제 룰 세팅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지분이 한국보다 훨씬 높아요. 외교를 너무 잘합니다. 그럼 자기들은 그런 개발을 안 하려고 하는 거야? 하고 싶은데 역량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사카나라고 뭐 미국계 그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일본에서 하나 조그만한 거 만들었는데 그거 엄청 잘하고 있습니다. 구글 출신 애들인데. 그러니까 국제적인 협업에도 눈을 돌려야 된다. 그리고 공부 많이 해야 되고 그 빨리 이 룰을 세팅해야 된다는 걸 좀 잊지 마라. 그리고 어떤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서브린 AI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나라 AI 커뮤니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뭐 AI 반도체도 보면 지금 엄청나게 지원할 것처럼 했고 예산 다 깎았잖아요. 근데 AI 반도체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거든요. 예. 이거 이렇게 예산 깎으면 안 됩니다. 제정신 아닌 거예요. 그런 것도 이제 국회에서 다시 살려야 됩니다. 뭐 AI 반도체 그런 어떤 관련된 뭐 특별법이라도 만들든지 해가지고 정부가 그렇게 회방 못 놓게 그렇게 입법부에서 할 수 있는 일 해야죠. 자, 그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그 AI에 대해서 한번 전도사로서 한번 멋진 말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AI에 관해서 두려움을 느낄 필요도 없고 AI에 관해서 또 지나치게 낙관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중요한 게 AI 리터러시를 갖추는 거라고 생각해요. AI가 뭐냐,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거냐, 이게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그래서 나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건데에 관해서 AI 리터러시를 높이는 그런 노력들을 하시면 좋겠고요. 제 광고를 해도 된다면 박태웅의 AI 강의라는 아주 훌륭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시면 정말 쉽게 잘 썼으니까 그걸로 시작하셔도 좋고요. 그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AI에 관한 강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돈 안 드리고도 AI에 관한 공부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리터러시를 높이는 작업들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 다른 나라의 동향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그리고 가능하면 써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활용해보시면 의외로 쉽고 재밌다는 걸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예. 우리 박 국장 뭐 추가 질문할 거 있나? 물어. 다음에. 이 질문이 네 친구가 다 만들었어. 자, 오늘 우리가 박태영 의장님 만나가지고 AI 시대, 그 KAI 시대는 아직 좀 먼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큰일 났습니다. 본격적으로 안 물어봤어요. 이게 네. 아직 먼 것 같아가지고. 네. 아까 말씀하신 정부와 국회와 기업이 정말 우리한테 바로 다가오는 미래 현실인 AI 시대에 대해서 여야가 진영 대결 없이 함께 사회적 연대와 합의로서 끌어나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